Thank you.
Unbekloppten Herrn war es ein Jahr alt. Ich eile ihr, ihr rettete zu sein. Zufort ihm das Licht in die Hand, die Strom meine Schatten an der Wald, Rückna und Fern. Thank you.
你们还有吗？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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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안녕하십니까. 정은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는 후보 골프의 위리케이더북에 관한 신화적 키그 주제의 각 디어포열에서 개정메라스 합시를 중심으로 입니다. 명복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골프 1860년부터 1903년은 흑인어만 토끼를 예술 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시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을 중요시한 슈베르트 슈만 동에서 시작된 독일 러만 예술 가곡의 통통적인 방식 위해 파그너의 소음 양식을 더하여 방송조의 가곡을 발전시켰는데 이전 작곡가의 독일 예술 가곡 리트에서 보이던 시와 음악의 관계에서 더욱 시의 성적을 두어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언어적 표현을 극대화시키고 시의 내용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킵니다. 이외에 골프의 가곡에서 보이는 선율, 화성, 피아노, 리듬, 향취 등의 음악적인 요소들은 이전보다 시의 표현을 더욱 자세히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는 시의 예술적 가치를 충실하였는데 한번의 판시 또한 작품집에 불도하여 작품집을 출판하던 것과 시인의 이름을 작품집 제목에 넣어 자신의 이름보다 위에 위치하게 한 것도 그러한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프의 250여 개의 가곡 중 대다수의 가곡이 1888년부터 189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곡되었고 위리케 1804년부터 1879년 아이힌도르프 1788년부터 1897년까지 퀴테 1749년부터 1842년 등의 시인에 집중하여 창작하였습니다. 골프는 1888년 미리케의 시에 영감을 받아 94편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미리케 리더북은 그의 첫 번째 중요한 가구집이기도 한데 그의 가구 중 잘 알려진 곡들을 포함합니다. 미리케 리더북의 시의 소재는 꿈, 새벽, 황혼, 밤 등 자연에서부터 여전, 미신 등 초자연적 대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작품의 성격도 서정적, 비극적, 설화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골프의 가구집 중 가장 넓은 영역의 분위기를 보이는데 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음악으로 나타났고 특히 파그너의 음악에 나타나기도 하는 방송도적인 서율, 복잡해진 화성 등에 사용됩니다. 군명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골프 가곡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사전을 바탕으로 위리케 리더북의 호흡을 정리하고 위리케 가구집의 시의 주제를 정리합니다. 셋째, 위리케 리더북 중 신화와 희극의 주제로 된 곡들을 분석하여 시의 해석, 선율, 화성, 리듬, 피아노 등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골프의 위리케 리더북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 분석하여 독일 가곡의 역사 안에서 골프의 가곡 작품이 의미를 잡고 실제 역주시의 다양한 해석과 심도 있는 관점으로 완성도 있게 노래하고자 합니다. 골프의 가곡과 음악적 특징. 골프의 가곡은 약 250여 곡으로 그중 200여 곡이 1888년부터 189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골프가 심여로
집중하여 가곡을 창작하여는 시기로 93편의 휠리케 시의 곡을 붙인 휠리케 리더브 51편의 퀘테 시의 곡을 붙인 퀘테 리더브 20편의 베신돌프 시의 곡을 붙인 베신돌프 리더브 그리고 16, 17세기의 스페인 포르투갈의 44편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곡을 붙인 스페니쉬 시리러브 이탈리아 시인과 작자 미상의 46편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곡을 붙인 이탈리아 시리러브 중 첫 번째 모음집이 고합됩니다. 이외에 테니어 입셉 미켈란젤로 시의 곡을 붙인 가곡들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표현 양식의 다양함을 보이는데 극적인 가곡, 서정적인 가곡, 서사적인 가곡들을 포함하여 가곡의 소재는 새벽, 밤, 밤 등의 사연적인 것에서부터 요전 귀신 등의 초자연적인 것까지 그리고 종교적, 서정적, 설화적, 심리어는 품으로 쓰는 노래들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Purple 가곡의 서류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단순한 서정적인 서류와 한등대 호락화적인 서류 그리고 남성적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시의 문율과 악센트의 서류를 일치시키는 남성적인 서류를 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며 시의 의미를 잘 나타내어 줍니다. 화성은 전문적인 화성을 기초로 하여 호키나만주의 화성을 채증인 보라파고 피보는 천주, 파는계, 중지, 회피 등을 사용하여 시의 섬세한 변화를 도와줍니다. 그의 가곡에서 우리는 리듬에 두드러진 채증은 반복되어 사용되는 리듬 형태로 하나의 혈등된 리듬형이 지속되어지거나 변화될 경우 기존 리듬의 확대나 수소 형태로 사용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듬형의 반복한 시의 분위기를 암시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시의 표현을 다양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황임음, 쉼표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음악 형식에 있어 묘절 형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통절 형식이나 현인은 묘절 형식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시의 내용의 전개 혹은 변화에 따라 형식이 편인되기 때문입니다. 풀프의 가곡에서 피아노 한 주부는 성화 선율과 서로 상호 관계를 보이면서도 소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주, 간주, 호주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어 시의 표현을 담당하여 구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대로 성화부와 관계없이 소립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풀프가 자신의 가곡을 하나의 목소리와 피아노를 위하시라고 이를 붙였듯이 그의 가곡에서 피아노 반주부는 승하 선율과 평등한 위치에서 시를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풀프는 시의 섬세한 표현을 위하여 세밀히 빠르게 감정 표현 등을 나타나는 악상 기호들과 다양한 지시어들을 이전 작곡가들에 비해 더 많이 편집하였으며 시의 내용과 시어의 느낌까지 자세히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풀프의 가곡에서 보이는 음악적 특징은 시의 의미와 분위기의 표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음악이 시에 충소되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위리케 리더북 분류와 분류. 1888년에 위리케의 시로 작고된 위리케 리더북은 53개의 카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재들로 이루어진 이 가구집은 당시 많은 비빔가들에게 독일 가곡에 있어서 참신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위리케 리더북 주제별 분류. 위리케의 시는 풀프가 새로운 음악적 예술 창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분위기와 소재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작곡집이 소재는 새벽, 황혼, 밤 등의 초자연적인 것에서부터 요런, 귀신 등의 초자연적인 것까지 그리고 종교적, 서정적, 철학적 심지어는 유머러스한 노래들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사전 구글 블로그에서 위리케 리더북을 소재별로 그룹화하였습니다. 종교적인 내용 제20부터 28까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 노래 제30부터 36까지 진화적 주제에 대한 노래 제44번부터 47번까지 그리고 비극적 주제의 노래 제48분부터 53분까지로 나누었습니다. 위리케 리더북은 풀프 가곡의 색깔이나 분리를 맡고 그 다양성을 찾으며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맞춰 능가하지 못한 정도의 표현 내용의 폭범위와 타담감을 찾습니다. 시들은 민족풍의 소박한 것, 사연품 것, 인물과 종교적인 것, 재치 있는 시, 서정적이면서도 에로틱한 사랑 등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풀프는 그 내용들에 따라 다양한 리듬 화성, 딕션, 호성들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작곡하였습니다. 위리케 가구집 부분 음악 편성 신화적 주제 제44번 인포레터 이 곡은 위리케 리더북 가구집 중 44번째 곡으로 1888년 15월 11일에 작곡되었으며 십자가의 한 조각으로 화염을 녹아 금지된 것을 깨뜨리려 하던 고래 기사가 현별을 받다 고래 원간이 그의 위로 무너져 내려 피탄한 빛줄을 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4마디까지는 뭔가 불리란 일이 일어나고 이성을 이루는 후보대로 노래는 방송적으로 속삭이듯 시작하여 점점 자극받고 강하게 울리며 셋이라는 표 위주로 이루어진 반주의 리듬은 토마디 단위로 반복되어 상행진을 갖고 있습니다. 셋이라는 표 사이에 16분 중표는 극적 긴장감을 더하여 주며 연주자는 16마디의 F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클래식하여 다소 거친 음색으로 전하여 주어야 합니다. 19마디부터 오른손의 상승부에서 반복되는 지음은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총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23부터 26마디는 더욱 요란하게
우리는 총소리를 변환하기 위해 FFF 트레블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4, 24 마디의 우리의 손이 제25, 26 마디의 왼손에서 반복함으로써 긴박한 시의 내용을 지속시킵니다. 27부터 38마디의 노래는 계속해서 후음에서 외치듯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를 피난받기 위해 나타난 불의 기사가 이를 처리되어 다시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노래는 계속해서 후음에서 외치듯 진행하고 있습니다. FF로 계속되는 환주의 음속 옥타브는 이 악센트를 수고하고 단호하게 드리도록 연주해야 하며 오른손 16분 음표의 세시다 음표는 몰아치듯하여 불의 기사가 화재 참소로 급히 말을 묻고 가려지는 모습을 묘사함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47분부터 54분 마디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불타오르는 환경을 뚝배처럼 설명하는 부분으로 반주 또한 갑자기 D메이저로 전주되고 55마디부터 노래는 다시 랑창조로 고음에서 외치고 있으며 반주는 FFF를 향하여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거세게 몰아쳐 다시 협란한 분위기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반주마디 47부터 60마디는 2분 음표 단위로 8분 음표 4개씩 그룹저 확장된 곡으로 동음 반복하여 조금 찬분하게로 시작하여 점점 표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디 47, 48, 마디 51, 52 오른손 한 주의 회전부와 승화선율이 유닛으로 진행합니다. 마디 55부터 62까지의 한 주에서는 영순 화선 반진행으로 음폭을 넓히며 불이 아이패드이 충만 모습을 변경하는 후렴구로 이어집니다. 61부터 68마디는 FFF 안에서 피아노가 전음역을 작용하여 이 곡을 철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의 인터벡 라스트 인 더 뮬레 산표라 모에방 아가도 그가 집중하다는 철큐하드 외치며 한주는 더욱 거칠게 비물어져서 무섭게 다오르는 불의를 묘사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마디 72 83 마디는 한중에서 C의 후렴구 호전을 향 나옵니다. 마디 84부터 87 마디는 4마디에 펼쳐 환음계적 순차상승하였습니다. 122부터 129 마디까지는 계속으로 사리진 불의 기사에 유부를 향해 블루에로 들어온 인디아를 잘 쉬어라 강한 바다에서 나는 노래하는 부분으로 비상하게 죽어간 불의 기사에 표하는 안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본이란 통로로 담담하게 연주하여야 하여 외소는 후드는 작지만 풍부한 운임을 낼 수 있도록 환반 기분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코드는 그 여운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혼반에서 줄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신화적 주제 제46분 게자메라스 파이라의 노래 분석. 파이라의 노래는 한마구 오레브리트의 마지막 왕에 직접 수표되어 있지는 않고 내용적으로 관련되는 일은 있습니다. 파이라는 오레브리트를 통치하는 여신이며 그녀는 시에서 오레브리트 섬을 자신의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이라가 오레브리트 섬을 파리보면서 예정을 드려내고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반주와 단순한 멜로디를 파이라의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려냅니다. 학자는 사사이며 조선은 D창조로 시작하여 F창조로 천조하였다가 다시 D창조로 돌아옵니다. 요게 빠르기는 매우 느리고 엄숙하게 랑잔 봉천후변이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곡을 구성을 투표화하며 있습니다. 곡 전체를 이루는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구성은 파이라 시인의 연주하는 파도 소리를 묘사하고 파도 치는 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 부분 A는 파이라가 오르크리트 섬을 바라보는 모습을 한순하지만 풍미 있게 노래합니다. 아름답게 있다는 섬의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구성은 마디 2부터 5마디까지와 마디 6부터 5마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디 2부터 5마디 카사는 태사를 같은 음으로 노래합니다. 마디 4 호구까지에서는 이 곡을 소불해서 가장 긴 음인 1,2분을 표를 통해 멀리, 베르네 라는 단어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자잘한 시의 내용을 연주하기 위해 후자반 화성의 변화 없이 D창조의 2, 4, 5 화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빠른 8분음표 음과 활기를 주고 3-3도인 F창조로 창조돼서 분위기를 호조시켰습니다. 가사에서 창조하고 싶은 단어인 안개, 니베, 양, 왕의, 적다, 퓨안테시에는 탄기음을 사용하여 가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아노는 아르페지오 지문은 표현함 없지만 왼손 음역의 1, 5, 10분 구성을 통해 한층 호조된 시의 내용을 연주합니다. 마디 6부터 7 마디의 짧은 천조를 거쳐 다시 완조인 D창조로 돌아오는데 이때 1도의 2천의 화성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음역대를 연주하여 신들의 만족감을 노래하였습니다. 파이라가 털끈 역동적인
호르그리트 섬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로운 리듬형과 피화성극으로 표현하였습니다. P와 PP로만 연주하는 A와는 달리 A는 세 번 분업을 세멸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와 A의 피아노는 새로운 음향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디구에서 등장한 7화 음이 주를 이루며 진행하는데 피아노의 원소의 싸움을 제외한 1, 5, 7음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오르손에서는 장2도의 화성을 사용하여 파도치는 역동적인 성을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마디 12부터 13에서는 2부의 특징인 다기문 전율을 사용하여 피아노가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마디 6부터 마디 9까지 성화 전율은 오르그리트 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파음계 파힘 선율 사용하여 마디 15에 굴복한다 워이겐은 단어를 노래하여 있습니다. 마디 16에서는 섬을 칭송하는 단어 와, 글리 넓은 통야가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F를 사용하여 끝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오해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세멸이 변화를 보여주는데 PB에서 시작하여 그레스크하여 F로 충분하게 그라마스크를 만들어 내고 이후 PP까지 줄어듭니다. 호주 두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는 천주와 같이 디창조의 1화, 1화승을 아르페지오로 연주합니다. 그러나 마디 18레 마지막 박자에서 오른손 화승의 후음을 세략하여 총지하는데 이는 평온한 점의 모습을 울음이 빠진 화승의 분위기를 통해 여운이 남게 하려는 작곡가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세멸임은 PP에서 PPP를 사용하여 탄탄한 분위기와 섬의 아름다움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그적 주제 제54부 업시트 1888년 5월 8일에 작곡된 이 가곡은 꿀벼와 소년 Dear Cannot Put Us In Line와 같은 통작 형식의 가곡으로 노래의 대부분이 망상조로 쓰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그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며 매우 재미있게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미리케 가곡집 중 19번째로 작곡되었으며 어느 시대에나 있음을 가곡을 먹어버리는 피핑가에 대한 풍부한 복수를 그린 겁니다. 이 곡은 반주 없이 8분 쉼표 후에 바로 노래와 반주가 리듬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 비빈가의 현동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5마디부터 8마디에 쓰여진 이게의 8분 음표들을 악센트와 함께 피빙가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화장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제8마디의 지시어 그래 빠르게와 함께 날려가게 확인하는 64분 음표들은 피빙가가 소재를 끝내고 인사하는 것을 격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비로 나오는 왼손 당김음 리듬의 초심스러운 멜로디는 손에 램프를 두고 주인공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비빙가의 현동을 나타내었습니다. 제 14마디부터는 처음 제 1마디, 3마디의 사용을 모티브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모티브는 음가가 함께 속소되어지며 순지간의 소성이 계속 바뀌어가며 평행진행으로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의 소성에 어무르지 않고 조의 중심을 이동시켜 소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비빙가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제 41, 43, 45마디의 7부 화음 위에 쉼표를 통해서 비빙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의 의무스러운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디 53부터 56에서는 짧은 간주와 휴지곡으로 들어갑니다. 이내 피아노 간주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여유있게 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시작되는 제57마디부터는 한주가 68파자로 학자로 판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 2사 박자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빙가와 주인공이 서로 다른 말과 생각을 안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 57, 59마디에서 나오는 해결되지 않은 성유화음과 16분 음표 음향으로 비빙가가 이렇게 활성수철이기하는 모습을 격연하였습니다. 제 66마디에서는 상징하는 32분 음표와 16분 음표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피빙가가 이전의 생각을 털어버린 자리에서 일이 나는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제 70부터 77마디에 주인공의 속으로 피핑가를 꾸릴 계획을 짜는 서면으로 계속되는 스타카토 음경과 이물술로 구긴 당기문 리듬으로 주인공의 은밀한 계획과 산란기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제 75, 76, 77만 나오는 8분 음표의 꾸미무는 주인공이 속으로 키드키드 우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제 77, 78마디에서는 마침내 주인공이 비빙가의 엉덩이를 발로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78부터 83마디까지는 비빙가가 계단에서 흘러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연속에 마무려 나오는 16분 음표의 연속은 음표로 빠르게 흘러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제 81, 82마디의 첫 박기에 나오는 악센트와 황평선 선화는 피빙가가 흘러 떨어지며
여기 저기 이제 각기 이것을 그려서 제 84마디 번에 월츠 음향이 박규리와 동시에 호성 또한 이 장면은 비행가의 한 주인공의 수십만 복소에 대한 만족감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은 풀프는 시와 음악의 결합을 중시하여 19세기의 후반에 독일 남한 예술 가부 최고의 수단으로 불려오는 가부가 있습니다. 그는 슈베르트와 슈만의 가부 양식의 부리를 부부 파그너의 끝음악에서 나타나는 음악 언어를 자신의 가부 안에 수용하였으며 그의 가곡에서 시를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주하며 시와 음악의 관계를 면밀하게 융합시켰습니다. 뮤니케 리더부흐는 1888년 뮤니케 시인과 시의 곡을 붙인 93부의 가곡집으로 다양한 영역의 시와 음악을 포함하는 헐프의 초중요 가곡집입니다. 소재는 종교적, 절화적, 신화적, 희극적 등으로 평범하고 시의 내용을 따라 다양한 음악을 보여줍니다. 그중 신화적 주제에 가진 제44번 리퍼레터, 제46번 게더메라스와 희극적 주제를 가진 제93번 앞시트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재, 선율에 있어 서정적인 선율, 한음계적인 선율, 그리고 시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기 위하여 시의 선율과 황색의 선율을 일치시키는 낭송조의 선율이 사용됩니다. 낭송조의 선율은 풀프의 이전에도 슈만의 가곡에서 낭송조의 기법이었으며 풀프 가곡의 선율은 바그너의 그 음악에서 나타나는 낭송조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더욱 사이에 충격을 두기적으로 선율 자세보다 시의 운율이나 의미에 더욱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44번 디호열에서 제54번 압시트에서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화성은 그의 초기 가구에서 자주 보이는 전통적인 한순 화음 2, 4, 5로 보이는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판음계적 화성, 피화성은 후화음까지 확대된 화음, 승료 화음 등의 화음이 사용되며 이러한 변화음, 성화음 등의 무호한 화성은 시의 의미와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고 자유로운 화성의 사유는 이전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리듬적인 특징은 통일한 리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어와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 전체의 통일성을 줍니다. 또한 시 내용의 현면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 한기문 셋이라는 표, 아르페지오, 흉표, 후저문편, 유니즘, 트레몰로 등에 나타납니다. 넷째, 형식은 태세로 요절 형식보다 통절 형식을 사용하며 요절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시의 형식에 맞자 편인시켜 창작하였는데 시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피아노의 역할은 성화성부와 해등한 관계, 독립적인 진입, 천주, 칸주, 호주의 기능 확장 등의 슈만의 피아노 반주부의 특징을 해등하면서 풀프의 이론으로 더욱 확대했는데
시의 의미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전주, 칸주, 호주의 확장을 통하여 성화선보가 표현하기 못한 부분을 전달해주고 시의 분위기와 내면적 변화를 더욱 선제하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곡의 성면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어가 자세하게 표기됩니다. 세면이, 빠르기, 감정 표현 등을 나타나는 지시어를 이전 가구가에 비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시의 섬세한 표현을 도와줍니다. 분석을 통하여 펄프 가곡에서 사용분석률, 화성, 리듬, 형식, 피아노, 지시어 등을 시와 매우 깊은 연관을 보이고 시를 표현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펄프는 시와 음악에 민감하고 섬세한 소화를 중시하며 그의 가곡에서 시를 절대적인 요소로 간주하였습니다. 시인과 시의 태양,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된 펄프의 가곡을 시의 주제에 따라 나누고 분석해 봄으로서 그의 작품에 좀 더 가까이 설근해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을 실제 연주 시에 심도 있게 해석되어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